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 수도원의 김요아킴 수사님이 85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 소박한 잔치와 축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이 성청년을 통해서 우리 수사님이 영육의 건강과 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젊은이로 늘 힘차게 사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불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는 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 아홉 해가 된다. 그 일곱째 달 초여름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님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영주 헤로데가 예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로군. 그가 죽은 이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그러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솟아나지. 사실 헤로데가 요한을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은 동기간인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요한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군중이 그를 예언자로 여겨서 겁이 났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되자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판에서 춤을 추어 헤로데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노라고 맹세했다. 소녀는 제 어머니의 부축임을 받고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얹어주소서. 왕은 난처했지만 이미 맹세까지 했고 함께 먹던 사람들 앞인지라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경비병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다 소녀에게 주게 하니 소녀는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가서 예수께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희년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은 휴식의 해, 얼매인 삶에서 해방되는 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늘 희년의 삶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희년의 하루가 되도록 오늘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들어올리도록 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85세 생신을 맞는 저희 수도원의 김요아킴 수사를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로 인해로 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맞다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주회를 쌓아 주려고 너희와 많은 애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유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성찬에 초대받은 모두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